제주 4.3을 다룬 영화 지슬의 소재지였던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삼밭구석은 군경 토벌대의 초토화 작전으로 마을이 통째로 사라진 곳 가운데 한 곳인데요. 이 마을에서 당시 초토화 작전에 희생된 것으로 추정되는 어린이 유해 두구가 70여 년 만에 처음 발굴됐습니다. 박주연 기자입니다. 옥수수밭 한쪽 귀퉁이 돌무덤 앞에서 정성껏 마련한 음식과 술을 올리며 절을 합니다. 4.3 당시 희생된 것으로 추정되는 유해 두구가 70여 년 만에 밖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정성을 모으는 까닭은 역사적 진실을 밝히고 여기나마 편안히 모셔드리고자 하는 데 있사옵니다. 발견된 두 유해는 1m가량 떨어진 채 모두 머리뼈 부분을 중심으로 남아 있었고 나이는 7살에서 10살 안팎으로 추정됩니다. 봉분 주변에서 이렇게 두개골 이제 두구가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저희가 두개골을 이제 정밀하게 이렇게 검식해 본 결과 치아 상태로 볼 때 7에서 10세 정도의 어린이로 지금 추정되고 있습니다. 유해가 발굴된 곳은 4.3 당시 46가구의 주민들이 살던 임시 집성촌 삼밭 구석. 20년 전 농경지 정리 작업 중에 유해가 발견됐었고 4.3 당시 희생자들이 묻혀 있다는 증언에 따라 발굴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실제로 이 마을 주민들의 피신처였던 큰 넓개에서 직선거리로 1km가량 떨어진 곳입니다. 거기 그때 당시에 어떻게 총을 맞았던지 어떻게 해서 여길 다급하니까 일부 뭐 제대로 묘를 못 쓰거든. 그렇게 한 거 아닌가 나는 추측하지.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에서 4.3 희생자로 추정되는 유해가 발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 이번에 발굴된 유해는 유전자 감식을 통해 신원과 가족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어린 분들이어서 그 후손은 없지만 그 형제나 사촌, 팔촌까지는 혹시 있다면 확인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6년부터 현재까지 발굴된 4.3 유해는 모두 413구. 제주 4.3 평화재단은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에 또 다른 잃어버린 마을인 무둥이밭에서도 추가 유해 발굴 작업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주 4.3 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이 일반 재판 수용인 10명에 대해 4차 직권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일반 재판 수용인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 제주지검이 1차로 10명에 대한 직권재심을 청구한 뒤 관련 업무를 이관받은 합동수행단이 지난 5월과 6월에 각각 2차와 3차를 통해 10명씩 20명에 대한 직권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지금까지 재심이 청구된 4.3 수용인은 1,121명이고 이 가운데 1,031명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비싼 렌터카 요금 때문에 요즘 차를 가지고 와서 제주 여행을 하는 관광객들이 늘고 있는데요. 차를 배달해주는 이른바 탁송 업체를 이용하다가 차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잇따르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피해자만 수백 명에 이르는데 어찌 된 일인지 이따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름 휴가를 위해 차량 탁송 업체를 이용해 제주에 차를 가지고 온 이경윤 씨. 왕복 운송료 60만 원을 이미 다 냈는데 돌아가는 편은 운송이 어렵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결국 이 씨는 비행기 표를 취소하고 여객선 표를 구해 차를 직접 가지고 올라가게 됐습니다. 내가 이제 이 차를 다시 어떻게 해야 되지? 나는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어딘가 다시 업체를 예약을 해야 되는데 내가 또 알아봐야 되고. 이 씨처럼 비용을 다 내고도 서비스를 받지 못한 피해자뿐만 아니라 차량을 받지 못한 피해자도 수두룩합니다. 제주에서 이미 화물선에 실렸지만 탁송업체가 선정료를 내지 않아 목포와 여수항에서 발이 묶인 겁니다. 탁송을 믿고 미납으로 이제 현금으로 먼저 출고를 해준 다음에 나중에 대금을 받는 형식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미 대표가 그렇게 돼버리고 나서 대금을 받을 데가 없으니까 차를 못 내주겠다 이거죠. 탁송비를 떼이거나 차를 돌려받지 못해 추가 요금을 부담한 피해자들은 200여 명. 피해 금액이 1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억울하고 당황하고 이제 와 이제 탁송은 이제 내 인생에 없다. 이제 못하겠다. 그러고 있죠. 돈도 돈대로 다 날리고 여행도 거의 다 망쳤고.
피해 사례가 잇따르는 이유는 탁송업체가 지난 14일 갑자기 업무를 중단했기 때문. 업체 대표가 채무 문제로 목숨을 끊으면서 회사 운영이 어려워져 예약자들이 줄줄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피해자들은 단체 대화방을 만들어 추가 피해자를 모으고 있어 법적 대응으로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하수나 가축 분뇨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나온 찌꺼기를 슬러지라고 하는데요. 이 같은 슬러지를 재활용하는 폐기물 처리 업체가 증설을 추진하자 인근 지역 주민들이 환경이 오염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제주 서부의 중산간 목장 지대에 자리 잡은 공장. 하수와 가축 분뇨, 슬러지 등을 건조해 화력발전소 등에 연료로 공급하는 폐기물 재활용 업체입니다. 현재 건조시설에서 처리하는 폐기물은 하루에 100톤. 업체 측은 폐 목재 등을 추가해 건조량을 하루에 300톤으로 늘리고 49.5톤은 소각하겠다며 지난해 1월 제주시로부터 변경 허가를 받았습니다. 반경 2km 안에는 천주교 성 이시돌 요양원과 청소년 수련시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폐기물 처리 시설이 증설돼서 소각 작업이 시작되면 환경이 파괴될 것이라며 이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공장과 150m 떨어진 곳에 지하수 보전 1등급 지역인 월령천의 발원지가 있어 지하수 오염이 우려된다는 것입니다. 최근 5년간 13차례나 환경 법규를 위반했는데도 면적과 소각량을 기준보다 조금씩 낮춰 환경 영향 평가를 받지 않았다며 제주시의 허가 과정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상습적 불법을 자행한 업체가 규모를 3배나 증설하고 소각 행위까지 하는 것에 단호히 반대합니다. 사업자와 제주시가 아무리 감언이설로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허가 받을 때 약속한 내용을 지킬 것이라고 어떻게 신뢰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업체 측은 증설이 되면 자동 측정 기기로 오염 물질을 관리해 기준치를 초과하면 곧바로 가동이 중단돼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제주시도 허가에는 법적인 문제가 없지만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갈등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인우입니다. 지난해만 해도 쌀이 남아 돌아서 걱정이었는데 올해는 반대 상황이 됐습니다. 본격적인 벼 수확기까지 아직 두 달 넘게 남았는데 벌써부터 미곡 처리장마다 벼가 모자라 아우성인 건데요. 산지 쌀값도 오르고 있습니다. MBC 충북 김영일 기자입니다. 청주의 한 미곡 처리장입니다. 벼 재고가 넘쳐나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양곡 창고가 거의 비어 있습니다. 현재 벼 재고 보유량은 11톤. 일주일에 4톤 정도 출하되는 것을 감안하면 한 달치도 남지 않은 겁니다. 조정을 해서 쌀로 나와야 되는데 원곡이 없다 보니까 전라도나 경상도로 여기저기 다니면서 원곡을 어떤 구하러 다니는, 매입하러 다니는 실정입니다. 다른 미곡 처리장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전국농협이 보유하고 있는 벼 재고는 200만 2천 톤. 지난해 490만 4천 톤의 절반도 안 됩니다. 벼를 구하지 못한 일부 미곡 처리장은 거래처에 쌀 공급까지 줄이며 버티고 있습니다. 출고하는 거 대지 지금 갖고 있는 가용 재고가 핵곡 나올 때까지 부족한 것 같아요. 핵곡 나오기 전에 떨어질 수도 있는데 출고 물량을 조금 조정을 해가지고. 지난해 큰 폭으로 하락한 쌀값 안정을 위해 정부가 물량을 대거 격리시키면서 산지 벼 재고가 줄어든 겁니다. 벼가 부족해지면서 산지 벼값도 5월부터 본격적인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5월만 해도 20kg 기준으로 4만 4천 원 선에 거래되던 산지 벼값이 석 달 만에 8.2% 올랐습니다. 문제는 벼를 구할 수 없는 상황에서 벼값만 급등하면서 농협 RPC 경영을 압박하고 있다는 겁니다. 인건비라든지 뭐 여기 전기세, 강간중약비는 RPC 고정비는 매달 나가야 되는데 벼를 못 구해서 못 쪄내다 보니까 원가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적자는 폭은 또 커지는 거죠.
때문에 일각에서는 쌀 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가 보유 물량을 일부라도 시장에 풀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네, 오늘 무더위 속에 비가 가끔 내리겠습니다. 제주 남쪽 해상에 위치한 저기압의 영향을 받겠는데요. 지금은 제주 해상을 중심으로 비구름대가 지나고 있지만 차차 기압골의 영향을 받으면서 내일 새벽까지 비가 가끔 내리겠습니다. 제주 산지에는 최고 80mm 이상, 그 밖에 제주 대부분 지역에서는 10에서 60mm 정도의 비가 예상됩니다. 중산간 지역은 가시거리가 짧아지는 곳이 있겠고요. 또 소나기처럼 대기가 불안정해져서 벼락을 동반해서 비가 강하게 퍼붓는 곳이 있겠습니다. 작은 우산 챙기시기 바랍니다. 산지와 중산간을 제외한 제주 전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해안 지역은 체감온도가 33도까지 오르겠고요. 당분간 열대야가 이어지겠습니다. 주말에는 맑은 가운데 소나기가 가끔 지날 것으로 보입니다. 금요일 아침 현재 기온 보시면 대부분 25도를 웃돌고 있는데요. 북부 지역은 26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산간 지역은 21도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31도까지 오르겠고 산간 지역은 24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도서 지역도 구름 낀 날씨를 보이겠고 우도는 흐린 가운데 낮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제주 해상을 중심으로 벼락을 동반해서 비가 가끔 내리겠는데요. 제주 동부 앞바다와 제주 남쪽 먼바다는 물결이 2.5m까지 차차 높아지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32도 안팎의 폭염 속에 소나기가 가끔 내리겠습니다. 절기 처서인 다음 주 수요일에는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올해 제주 지역 열대야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40일을 넘었습니다.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제주 북부 지역 열대야 일수는 어제 아침까지 40일을 기록해 전국에서 가장 많이 관측됐습니다. 서귀포시도 27일째 열대야가 나타나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았고 26일이 나타난 경남 창원이 3위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제주 북부 지역은 지난해 여름 54일 동안 열대야가 나타나 기상 관측 이래 가장 긴 열대야를 기록했습니다. 전국 최초로 제주의 전력거래소에 급전 지시를 받는 대규모 에너지 저장 장치가 도입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제주 지역의 전력 수급 안정과 출력 제한 해결을 위해 오늘 65MW 규모의 배터리 에너지 저장 장치 사업 입찰 공고를 낼 계획입니다. 낙찰된 업체는 앞으로 15년 동안 정해진 단가를 받고 전력거래소에 전기를 공급하게 되는데 이 같은 저탄소 전원 중앙계약 시장이 개설되는 건 제주가 처음입니다. 올해 수능 원서 접수가 오는 24일부터 시작됩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오는 11월 16일에 실시되는 202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접수를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진행합니다. 제주는 올해부터 경기 용인, 충청권 등과 함께 응시원서 온라인 작성 시스템을 시범 도입하고 서귀포시와 서울 성동 광진 교육지원청에도 직원을 파견해 접수합니다. 외국인이 체납한 지방세에 대한 징수가 강화됩니다. 제주도는 올 상반기 기준 외국인 체납자가 3,800여 명에 총 체납액이 11억 2,500만 원으로 파악하고 오는 10월 말까지 체납액을 특별 징수하기로 했습니다. 체납자의 국적은 중국이 51.1%로 가장 많았고 미국 5.3%, 베트남 2.8% 순이었으며 체납액은 100만 원 이상이 200여 명, 10만 원 이하가 2,800여 명입니다. 제주도는 외국인 체납자의 재산을 조사해 체납액을 징수하고 출국 금지와 비자 연장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제주에 전국에서 다섯 번째 경찰 교육기관이 설립됩니다. 제주도와 경찰청 JDC는 제주에 경찰 교육기관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사업부지 확보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옛 제주경찰청 부지와 JDC가 조천읍에 보유한 비축 토지를 교환한 뒤 경찰 교육기관을 짓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현재 경찰 교육기관은 충남 아산에 세 곳, 충북 충주에 한 곳 등 모두 네 곳이 운영 중입니다.
한편 제주도는 향후 옛 제주경찰청 부지를 JDC로부터 매입하거나 도유지와 교환한 뒤 신청사를 짓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신호를 지키지 않거나 불법 개조한 이륜차 운전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그젯밤 9시부터 2시간 동안 제주시 삼화지구 등 주요 도로에서 이륜차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해 20건을 적발했습니다. 적발 내용으로는 불법 개조 등 안전기준 위반이 11건으로 가장 많고 교통법규 위반이 8건 등입니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